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저는 위너스TV의 김이사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할 이슈들, 그런 것들을 알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또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마 일요일이나 토요일 어쨌든 주말 간에 제가 이제 한 번씩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뭐 육아에 지쳐가지고 제가 시간이 돼야 또할수 있겠지만, 그 이제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요거는 뭐좀 하다가 그냥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안할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나씩 볼 건데, 일단 G20을 우리가 안볼 수가 없어요. 정상회담 G20. 요거 근데 일단 러시아는 참여를 좀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참여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요거 보면은 G20 정상회담. 여기 있죠. 아유, 푸틴 이 새끼 괜히 왔다가 뒤질 수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참여해? 여기서 누가 갑자기 품에서 권총 꺼내가지고 You die! 이러고 이제 푸틴 잘 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하고 네가 죽인 게몇 명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우크라전 세계 경제 위기가 초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다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공식 의제는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이지만 정상들 식량, 에너지 안보에 더 집중을 하겠다. 바이든과 시진핑 첫 대면 회담에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게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둘이 막 붙고 있잖아. 붙고 있잖아요. 자, 요거 보셔야 됩니다. 보건, 기후변화. 이게 2023년, 2030년이 되면은 뭐 바다 수위가 엄청 올라오고 그때 되면 뭐 부산도 잠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게,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야 돼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뒤지기 일보 직전이야. 물이 그냥 턱까지 찼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똥줄 탔을 겁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또 판매를 할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것이 증권시장에는 먼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인류의 그런 이번에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는 결국 디지털로 가야 돼. 아날로그에서 해서 뭐 디지털로 전환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워낙에 중요하고 하니까. 식량, 에너지 안보, 이것도 다 중요한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이거 G20이 어떻게 흘러갈까 참 궁금합니다. 자, 첫 대면 회담에도 이목 집중. 이게 2030년에는 만약 미국이 헛발질해 가지고 빨래지당해서 내년에도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성장이 좀 늦어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중국이 2030년에는 미국을 GDP 기준으로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요겁니다. 15일에서 16일 잘 보세요. 푸틴은 참석하지 않으나, 그래, 뒤지기 싫으면은 참석하지 말아야지. 아, 저는 푸틴이 아주 밉습니다. 주식한 사람들은 다 미울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전통적인 기업들보다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대기업 빅5 연봉을 따라잡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탄소 배출권, 탄소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업적으로 좀더 상승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럽 바닥 기대감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뉴스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증시 바닥 기대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증시,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바닥 기대감이다. 근데 항상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언론이 이거를 다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도 있고 카톡방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증권사에서도 옛날만큼 자기들이 전문성을, 물론 전문적이지만 이제 일반인들도 전문적인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증시의 그런 돈, 증시는 어쨌든 돈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대응하는 게 있어서 일반인들하고 이제 대응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라고 또볼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같이 이렇게 차트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저는 증권가 가도 다이다이 깔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바닥 기대감이다 이러면 사실 바닥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차트가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추세 라인을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락을 해도 여기 바닥을 뚫고 더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더 밑으로 빠져가려면 이란하고 뭐 사우디하고 핵전쟁하고 뭐그 푸틴도 핵 한번 쏴하고 이렇게 돼야 돼. 다 같이 뒤지는 거지. 저 세상에서 만나가지고 또 2차전 들어가고 그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는 바닥을 더 갱신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근데 갭으로 떴잖아요, 이거? 요거는 한번 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너무 급하게 올라왔잖아. 한번 숨 돌리기, 뭘로 숨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1월, 12월은 조금 재정비 시간을 갖고요. 지금 이제 괜히 따라 샀다가는 추격 매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돈 많은데 사고 싶은데 하면은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쪽이 사실은 미분양이 이런 것도 또좀 많이 나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뭐그 강남 불패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부동산은 옛날만큼 계속적으로 막 최고가를 갱신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그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다시 바닥을 쳤으니까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예를 들면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가고 30만 원 가고 계속 오르는 것은 없을 수 있다. 일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국가인데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거품이 한번은 꺼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 큰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하리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다 인구도 적잖아. 그리고 기술이 발전이 일어나면요,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환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복잡한 서울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안동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KTX 타면 1시간이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KTX가 뚫렸잖아. 그게 여기 부산의 해운대까지 뚫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부산 역으로만 갈수 있었는데 이제는 해운대로도 갈수 있는 거예요. 해운대는 땅값 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디지털로 전환된 게 많아가지고 집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모두 봤을 때 부동산이 혹시나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식이나 뭐 경제를 한번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PF 대출이나 이런 부동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말라 있거든요. 미분양이 나고 이러면은 어쨌든 계속 끌어내려요, 가격을. 예,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뭐 한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하나 탁 터지면 도미노처럼 따다닥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충격, 예, 그 충격이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대응을 잘하면 또 넘어가죠. 레그랜드도 대응 결국 잘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저 조정 받는 건 2300부터 생각하고 있거든요. 2300에서 조정 한번 받으면 저는 그때를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들 일주일치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예, 눌러주시고요. 이거 조회수 안 나오면 저 못해요. 아시겠죠? 왜냐? 대표님이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이렇게 또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이 위너스TV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배포를 해주시고 뭐 제가 그 경제 전문가로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파일럿 영상이에요. 조회수 안 나오면 안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